네, 굿모닝 뷰도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친환경차 수출이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. 판매량 11만 1,252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.6% 증가했는데요. 현대차가 19.7%, 기아가 39% 증가했다고 합니다. 또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연간 수출 대수는 40만 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작년에는 약 37만 대를 수출했다고 합니다. 아이오닉5와 EV6를 비롯한 전용 전기차에 더해서 산타페와 소렌토 등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반도체 등 원자재 수급난을 이겨내고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.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브랜드 강화는 중장기적인 기대 요인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이 두 기업 최근에 주가 흐름도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글로벌 뷰에 이어서 성장주들에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국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들어 시가총액이 25조 원 넘게 증발했다는 소식인데요. 올해 들어서 네이버의 주가는 작년 말 대비 24%, 카카오는 20%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성장주들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일 텐데요. 이러한 점들이 1분기 실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네이버는 1분기에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지지선인 30만 원이 무너진 상태이고요. 또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카카오도 또 부진한 성적에 전망되고 있습니다. 경기 둔화로 광고와 커머스, 페이 부문의 매출이 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 등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. 자, 카카오는 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나올 내용들과 또 시장의 반응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바로 이어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가 될 예정인데요.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. 7,600만여 주로 총 주식 발행 수의 57.5% 해당이 되는데요. 또 이렇게 보호 예수 기간 만료에 따라서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지분 38.68%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이 주식을 모두 매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또 주가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. 공모가인 9만 원이 무너지게 될지 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. 일각에서는 성장성을 고려해서 실제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성장주들 분위기는 굉장히 또 좋지 못한 모습이죠.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일렉트릭이 지난 4월 한 달간 총 5천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출범 이후에 최대 실적인데요. 전력과 배전, 솔루션 부분에서 수주가 있었고 특히 미국과 중동에서만 2,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발생했다고 합니다. 자, 이는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증가와 또 중동시장의 회복세 덕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특히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올해 미국의 태양광 설비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현대일렉트릭은 현재까지 올해 수주 목표의 65%를 달성한 상태라고 하는데요. 이런 소식들과 함께 또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.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.